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왜곡이 일어나는 책이죠. 아무래도 다양한 상징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이 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오용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혹에 흔들려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1차 독자가 누구인가 라는 점이죠. 가령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전해졌으며 당시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를 고려해야겠죠. 이것이 전제되어야 엉뚱한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줄어들겠죠.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우리가 잘 아는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교회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 이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에 대한 평가는 많이 갈리지만 복음주의권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대중적인 책을 많이 남긴 것 또한 사실이죠. 존 스토트는 학문적 주석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각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은 서문과 들어가는 말, 마지막에 맺는 말을 제외하고 일곱 교회를 한 교회씩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소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일곱 편의 깔끔한 설교를 읽은 느낌이었습니다. 간략하게 각 교회가 속해 있던 도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그 배경 아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책망, 권면 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전개해 나가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시 문화와 시대적 상황을 조금씩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전혀 모를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와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읽을 때는 본문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겠죠. 책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물질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라오디게아는 잘 사는 도시로 유명했고 중요한 무역로들이 만나는 비옥한 계곡의 위치에 있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시민들은 어찌나 부유했든지 주 60년에 지진으로 전 지역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원로원의 관례적인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고도 즉각 재건되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연관된 유명한 의술학교도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학교의 의사들은 안염치료제로 부르기아 가루약을 개발했다. 기본적으로 라오디게아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본문을 읽으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너의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방금 책에서 본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그들의 자랑거리인 유명한 의술학교에서 안염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눈먼 것이라고 표현하는 역설을 발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는데요. 책이 어렵거나 양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날 잡아서 다 읽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과거에 이 책을 읽을 때 하루에 한 교회씩 읽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계시록의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책이 각 교회당 한 20에서 3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읽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교회 부분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책을 사용했는데 책이 친절하게 이렇게
각 교회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앞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듭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상징 언어들을 그 시대적 배경에서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그 어떤 성경보다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의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학문적인 책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어떤 입문용 서적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서 참 좋은 도구가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신앙적 차원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